안녕하세요. 집밥 507호입니다. 달래 파김치 시작합니다. 지나오는 길에 쪽파가 싱싱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쪽파 3단인데 많기는 많네요. 뿌리 끝을 자르고 겉껍질을 벗겨내어 다듬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이 손질한 쪽파 3단입니다. 김장 양푼이 출동 시킵니다. 달래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 빠지게 받쳐놓고 내용량 쪽파도 깨끗이 씻어요. 쪽파를 물에 잠기게 잠시 10분 동안 둡니다. 흙이 물에 가라앉고 잘 씻어내기 위해서 잠시 둡니다. 뿌리 쪽 흰 부분을 비벼가면서 씻어냅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감으면서 무한반복. 모든 김치는 손질 과정, 다듬기, 씻는 과정,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정성이지요. 물에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습니다. 저는 5회 씻었어요. 씻어서 물기 빠진 쪽파 양푼 위에 깔고 멸치액젓 200ml 조금씩 나누어서 쪽파 흰 부분에 뿌립니다. 멸치진젓, 까나리액젓 모두 가능해요. 뒤집어 가면서 30분 절입니다. 파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입니다. 홍고추와 물, 밥, 비정제 원당 또는 설탕, 멸치 다시다, 매실청, 진간장, 간마늘, 생강청, 고춧가루, 멸치액젓 넣고 갈아줍니다. 액젓에 30분 절인 쪽파에 갈아둔 양념을 섞어줍니다. 흰 뿌리 부분에 양념을 바릅니다. 초록 부분까지 골고루 양념을 바릅니다. 양념 옷 입은 쪽파 옆에 달래도 얌전히 누워있지요? 양념을 추가로 넣었는데 취향껏 간은 액젓 또는 진간장으로 가감해요. 양이 많으니까 뒤집으면서 양념을 섞어줍니다. 통깨 뿌려주세요. 가지런히 밀폐용기에 담아줍니다.
두고두고 나중에 먹을 거라 밀폐용기에 담아서 바로 김치냉장고에 넣습니다. 맛있는 밥 드시고 건강하세요.